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방금 전 대선 후보로 문재인 후보를 최종 선출했습니다. 문 후보는 전체 경선 유권자의 과반을 득표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기자. 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대회장입니다. 역시 문재인 대세론은 이변은 없었던 셈이군요. 네, 문재인 후보는 오늘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에서 득표율 60%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22%, 안희정 17%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고요. 문 후보는 4차례 지역 경선을 모두 휩쓸면서 누적 득표율 57%로 1, 2위 간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문 후보의 후보 수락 연설이 진행 중입니다. 네, 문 후보로서는 이렇게 되면은 4년여 만에 대선 재수, 재도전이 되겠네요. 네, 문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108만 표 차이로 패했는데요. 당시엔 안철수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이루면서 힘을 합쳤지만 이번에는 대권을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수락연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앞부분에 들은 것 같고 핵심 키워드가 뭔지 좀 전해줄 수 있습니까? 네, 분열과 갈등을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통합과 세대 통합, 국민 통합 시대를 열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을 뛰어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선 시작인 건데 여러 가지 과제들도 남아있죠? 네, 문 후보는 일단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미래의 지도자로 커갈 수 있도록 자신이 함께하겠다면서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노선과 정책을 놓고 커졌던 갈등을 빨리 털어내는 게 1차 과제입니다. 또 아들 채용 의혹 같은 상대당의 검증 공세를 극복하고 이른바 반문재인 정서를 넘어서 중도 보수층으로 외연을 넓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 과제들을 풀어야 할 것이고 또 대선에 임하는 캠프 내 전략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국민연대 대 적폐연대라는 대결 프레임을 내놨습니다. 반문재인 연대를 정권교체를 겁내는 적폐 세력들의 이합집산으로 규정한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의 사면 발언을 적폐 세력과의 연대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를 지지하는 호남과 진보표를 뺏어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대회장에서 SBS 정영태입니다.